제가 준비한 이 단계별 운동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먼저 60초 동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자리 걷기. 이 운동은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심박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본격적인 오늘의 운동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켜주세요. 달리기를 하듯 팔꿈치를 비스듬히 세우고 그 자리에서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전에 마칭밴드를 해보셨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제자리 걷기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다음 60초 동안 할 운동은 뒤로 차기. 발을 골반까지 뒤로 차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이 갑니다. 이 운동은 몸무게에 따라 60초에 13칼로리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을 60초 동안 해보자. 크게 팔 돌리기. 이 운동은 몸과 어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등 윗부분의 긴장을 풀어줄 겁니다. 먼저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서 팔을 옆으로 올리세요. 먼저 팔을 앞으로 돌린 다음 뒤로 돌립니다. 이제 엉덩이에 약간의 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얼터네이트 런지. 이 운동은 코어를 단련시켜주고 지방을 태우는 운동을 하기 전 준비를 도와줄 거예요. 이제 땀을 좀 흘렸으니 복근을 탄탄하게 만들고 허리둘레를 줄여보도록 하죠. 월 크런치. 다리를 벽에 대고 손을 등 뒤로 받쳐줍니다. 어깨를 올리면서 복근에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힘을 줘보세요. 1초에서 2초 정도 버텨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깨를 편안하게 두고 크런치를 하면서 복근에 힘을 주는 동안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이 운동에 정반대 운동도 해봐야죠. 슈퍼맨 자세. 등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더 강한 코어를 만들어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은 소홀히 하고 복근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시작하려면 배를 대고 누워 팔과 다리를 쭉 뻗으세요. 한쪽 팔을 반대쪽 다리와 함께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다른 한쪽 팔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익숙해졌다면 발은 아래로 두고 팔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발을 다시 올려주세요. 전문가라면 손과 다리를 모두 올려도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 자세를 4초 동안까지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만약 다리가 조금 아프다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다음 운동은 복근의 강도를 높이고 신체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처음 하시는 분은 다리를 공중에 올리고 손을 옆이나 엉덩이 밑에 두세요. 뭐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근이 당기는 게 느껴질 때까지 다리를 반쯤 내리세요. 다리를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일단 첫 번째 버전에 익숙해졌으면 다리를 아래로 내리되 땅에는 닿지 않도록 해보세요. 가슴에 힘을 주거나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초보자들이 허리를 쓰다가 다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말고 바닥에 등을 고정해 두세요. 리버스 크런치. 이 운동은 여러분 복근의 아랫부분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식스팩을 좀 보여드릴까봐요. 시간이 지나면 탄탄한 배와 튼튼한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을 위로 올리고 손을 귀 뒤로 보내서 머리를 공처럼 받쳐줍니다. 그런 다음 발 뒤꿈치를 엉덩이 앞에 놓으세요. 가슴을 들어 올려 허벅지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발 뒤꿈치는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같은 운동을 30초 더 하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보세요. 잘하게 되면 무릎을 90도 각도로 하고 발목을 교차시켜 보셔도 좋습니다. 팔꿈치를 무릎 쪽으로 붙이거나 턱을 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레그 플러터 킥으로 휴식을 취해보죠. 강도를 보자면 이건 휴식 운동입니다. 허리가 더 날씬해지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코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을 땅에 대고 쭉 펴니다. 다리를 뻗은 뒤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30초 동안 다리를 위아래로 차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위에서 다리를 가위처럼 교차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깨를 바닥에서 올리거나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곧게 펴세요. 그리고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매주 10초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치 웜. 팔과 가슴을 튼튼하게 해줄 웨이트 운동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몸풀기 운동에 익숙해지게 되면 인치웜을 몸풀기 단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그런 다음 두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손바닥을 사용해 앞으로 기어가 보세요.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합니다. 2, 3초간 일시정지한 후 거꾸로 돌아오세요. 이제 일어서거나 전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인치웜을 너무 빨리 하면 효과가 덜하고 근육을 당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코어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목은 앞으로 구부리지 마세요. 앞으로 걸어갈 공간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플랭크 위치를 확장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더 평평하게 하고 그 자세를 5초 더 유지하세요. 팔 운동도 해야겠죠? 테이블 리버스 파이크. 이 운동은 어깨, 엉덩이, 다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동 중 손에 꼽을 만한 거고요. 단 몇 초 만에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몸무게의 중심은 손바닥 가장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릎은 위로, 어깨는 뒤로, 몸통은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내리고 원하는 만큼 반복하세요.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시다면 다리를 좀 더 벌리고 발 뒤꿈치를 이용해 햄스트링을 굽힐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손과 정렬되도록 다시 내려주세요. 전문가시라면 다리를 바닥에 곧게 뻗고 발가락을 앞으로 향하게 한 후 테이블 자세가 될 때까지 어깨를 말아주세요. 내려올 때도 다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업앤다운 플랭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코어를 튼튼하게 하고 신체의 거의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체중 감량도 도와주는 좋은 운동이에요. 초보자라면 일반적인 플랭크 자세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업앤다운 플랭크를 시도하셔야 해요. 이게 더 어려운 버전이거든요. 손바닥을 어깨 아래에 놓고 손을 번갈아 가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어깨 아래에 놓지 않고 앞에 두는데요. 그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엉덩이를 높이 들어서 잘못된 자세를 취하거나 팔을 움직이면서 바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 허리를 곧게 펴서 정확하게 자세를 지켜주세요. 자, 오늘 잘하셨어요. 이제 시원한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무리해 볼까요? 30초 동안 아기 자세를 취해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을 푸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스트레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유연성을 높이고 모든 긴장을 풀기 위해 30초 동안 복근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매일 고양이와 소자세, 햄스트링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과 같은 새로운 스트레칭을 시도해보세요. 아, 돈도 근육처럼 쭉쭉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 깨라고요?